안녕하세요. 저는 우메오 디자인 대학에서 인터랙션 디자인 석사 과정하고 있는 신현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딸은 13살, 이곳 현지 초등학교 5학년 다니고 있고요. 저희 아들은 10살, 2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2021년 8월 말에 와서 첫 학기 보내고 지금 두 번째 학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 학부에서는 미술 전공하고 회사에서 핸드폰이나 TV 서비스 기획 일을 10년 정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디자인 쪽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경력이 그쪽이 아니다 보니까 다시 디자인 쪽으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한국에선 나이가 중요하다 보니까 제 나이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선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기 전에는 당연히 제 공부하면서 아이들도 같이 케어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다행히 아이들이 잘 적응해주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첫 학기는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많아서 집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아이들과 아이들 학교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힘들 때가 그룹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늦게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도 만나서 일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룹에 좀 양해를 구하고 집에 와서 일을 한다든가 너무 또 꼭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또 양해를 구하고 서로 그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초등학교가 일찍 시작을 해요. 8시 시작을 하니까 집에서 늦어도 7시 반에는 나가야 아이들 학교에 8시 전에 도착을 할 수 있고요.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고 저 학교까지 걸어서 가면 8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도시가 작고 버스가 잘 되어 있어서 다니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1시 반, 2시 정도에 끝나는데 방과후 학교를 4시 반까지 해서 4시 반 전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 집에 오면 5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저녁 해 먹고 아이들 숙제나 공부도 하고 제 못다한 공부도 하고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기 전에는 아이들 초등학교랑 이제 잘 적응할까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됐었는데요. 또 스웨덴 관련해서 정보가 많지 않고 대부분 국제학교를 많이 보내시니까 현지 학교 보내는 거에 대한 정보는 정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코뮌이라고 하는 주민센터 같은 곳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새로 오는 학생들에 대한 안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많이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뮌에 연락하면 이제 어느 학교 가고 싶은지 이런 상담을 되게 잘 해주세요. 또 통역도 붙여서 같이 회의를 하니까 되게 수월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들이 이제 이민자 아이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이제 정규반에 들어가기 힘든 학생들을 위한 준비반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준비반이 있는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준비반은 이제 저희 아이처럼 이제 스웨덴어를 잘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반이에요. 그래서 스웨덴어도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교과 과정도 조금 쉽게 해서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는 이제 2학년이다 보니까 2학년은 준비반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현지 아이들 다니는 2학년 반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그래도 고맙게도 적응을 도와주려고 한국인 선생님을 고용을 해줬어요. 한 3주였나? 한달 정도.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이 같이 오셔서 이렇게 옆에서 한국어 통역도 해주시고 이래저래 많이 도움을 받아서 적응을 좀 수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환경적으로나 사는 곳으로나 아이들 공부나 제 학교나 다 너무 많은 것이 변해서 그 변화에 적응하느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한국에서 너무 편하게 살다가 배송도 잘 되어 있고 반찬 가게 가서 반찬 사면 되고 외식도 자주 하고 그러다가 여기 와서 처음에 몰랐던 것도 있고 배송이나 생활이 이제 한국처럼 편하지 않으니까 맨날 무거운 거 들고 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오랜만에 공부를 하고 여기 오는 친구들이 다들 유럽에서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괜히 비교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또 괜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거는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또 자극이 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여기 졸업한 후에 또 다른 꿈을 꿀수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이거 좀 춥기는 해도 공기가 너무 좋고 스웨덴의 가장 큰 장점인 자연이 항상 가까이 있고 깨끗하고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학원이나 공부에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기서 많이 놀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니까 가장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